쿠키를 하나 살까? 달다리가 먹고 싶은데. 여기가 아니고. 그래도 이거 칼로리가 낮은 걸 하나 사야겠다. 이거는 슈가가 별로 없어서 다 샀습니다. 이걸 레몬 주스는 레몬 썰어서 막 이렇게 재벌려서 물 먹으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귀찮아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. 이거 그냥 물에 타 마셔도 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보고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사와야겠어요. 날씨가 벌써 가을이에요. 상상한 컵이 있지 않아? 없는데. 내가 어디 치웠지? 커피 안 마실 거라고. 커피 내린 거 어디 취업을 하는데 못 찾아. 하루에 한 잔만 마셔. 했어요. 응? 노래 가겠습니다. 이거 입 터지는 거야? 응? 참았다가 입 터지는 거야? 먹는 거 이제 먹고 싶은 거 참았다가 먹는 게 입 터진다고 표현하는 거야. 아, 너무 좋고. 커피를 안 마시려고 집에 우리가 한 3주 동안 커피 없었지? 햇살이 어느새 가을 햇살 같아. 역시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 커피 줄이겠다고 3주 동안 집에 이제 커피를 이제 있는 거 다 버리고 없앴는데 일주일은 제가 커피를 안 마셨어요. 잘 참았는데 주일날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커피를 주더라고요.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해서 2주 동안 계속 이제 맥도날드나 팀홀튼 가서 커피를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집에서 마시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. 어차피 마실 거 사서 집에서 내려서 마시자. 그래서 오늘 커피를 아침에 커피 사러 갔다가 장 보고 온 거예요. 나 복숭아 별로 안 좋아해. 사과를 좋아하지. 이거는 뒤뜰에서 자란 땅콩 호박인데요. 오늘 첫 수확했어요. 이거 더 놔뒀다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왜 따온 거지? 애호박. 애호박이야? 응. 부드러울 때 응. 먹겠다 이거지. 땅콩 호박 된장찌개 넣으니 맛있더라. 작년에도 그치? 맛있겠다. 어저께 양배추를 사서 독일식 김치를 담았어요. 이게 아주 장 건강에도 좋고 해서 담았는데 아침에 오트밀하고 먹으니까 심심하니 좋더라고요. 어머니 파고 깻잎을 살짝 쪘는데 두부도 썰어놓고 거동을 어떻게 굽는 거야? 응? 그냥 고동판을 굽는 거야. 아니 이거 위에 뭐 올렸어? 미나리. 잠깐만. 미나리 혹시 향이 좀 되나 싶어서. 어머 세상에. 올려본 거야. 아 이거 민트를 올리지 그랬어. 어떨지 모르겠네. 여기. 됐나? 그럼 너도 되나? 미나리까지는.
꽃도 다 져버렸고. 아, 벌써 가을 같아. 오늘은 아시는 분이 영상 찍는 걸 이제 배우고 싶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, 제가 사실 찍는 거 별거 없잖아요. 별거 없다고 그냥 계속 지나쳤는데, 간곡하게 찍는 거 보면서 좀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좀 난감하긴 한데, 왜냐면 보여드릴 게 없잖아요. 그렇지만 이제 그 부탁을 오늘은 제가 이제 들어주면서 겸사겸사 차도 한 잔 마시고 예, 그러려고 가고 있습니다. 기다린 동안에 이것도 영상의 중간이 너무 일단 찍어보는 거죠. 양이 많으면 빼도 되고 뭐 필요한 것도 되고. 저는 여기 오면 한 번씩 천장을 찍어요.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찍으면 이래로 이뻐. 좀 이런 컨셉을 어떻게 가졌을까. 거기서 보니까 그지 같아. 거짓말 해야 그러면 얼굴을 공개하길 원하는 상대 같아요. 이렇게 괜찮아. 근데 이제 아니면 안 찍는 거지. 이걸 이래 갖고 이제 먹는 걸 찍잖아요. 이거 이렇게 해서 안에 이거 완전 새참이에요. 아침에 식구 먹고 왔어. 뭘 그래 맛있게 먹고 있어. 닭 세 마리도 먹고 있어. 아 이거 진짜 싱싱하다. 맛있겠다. 이거 한꺼번에 다 말릴 곳이 없구나. 조금씩 썰어서 말려야겠는데. 그저께 썰어 말렸던 가지도 다 말랐어요. 가을에는 정말 이렇게 말릴 거리도 있고 겨울 먹거리 준비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잘 말랐어요. 이거 양파망에 넣어서 이렇게 겨울 내내 걸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. 작년에는 이거 해서 그냥 비닐봉지에 넣고 냉동 보관을 했는데 다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아침에 우려 마시던 건데요. 무말랭이 차예요. 이것도 아주 은은하니 좋더라고요.